노숙인들과 독거노인 등 소외 이웃들을 위한 나눔과 섬김에 매진하고 있는 천안 하늘씨앗교회와 좋은씨앗 공동체가 자선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나누는 심부름 찬양축제 현장을 이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1년 천안 동부역에서 김경애 목사가 노숙인들을 위해 국수를 대접하며 시작한 노숙인 사역. 이후 산에서 채취한 산야초와 직접 재배한 야채를 판매하며 노숙인들의 식사를 비닐하우스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작년 6월에는 예배당 건축을 시작해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상과 추위로 노숙인들에게 가장 힘든 겨울.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심부름이란 주제로 천안하늘씨앗교회와 좋은씨앗 공동체가 노숙인 사역에 동역하는 마음을 나누고자 자선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CTS 기독교TV 내가 매일 기쁘게를 진행하고 있는 최선규 아나운서와 김지선 개그우먼의 사회로 시작한 찬양축제. 코로나 기간에도 꾸준히 노숙인 사역을 진행한 김경애 목사와 남편 김승용 목사를 위해 박상돈 천안시장과 문진석 천안시 국회의원 등이 축전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헐벗은 자, 굶주린 자를 돌보는 그 일이 아닐까 싶은데 그 맞습니다. 일을 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도 한끼 식사 걱정하고 아직도 입을 옷이 없어서 이 추위에 떨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에 동역하고자 서울시 빅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정성수 교수는 글로리아 코랄 합창단과 KMS 한국 어머니 합창단, 폴리벨 3호 합창단, 에클레시아 워십팀과 협력해 찬양축제를 기획했습니다. 정성수 교수는 6개월 전 천안 하늘씨앗교회에서 오프닝 연주도 했다며 찬양축제로 모두가 위로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 수고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노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회복을 얻고 그다음에 공동체에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들 하시니까 그것이 큰 기쁨으로 해서 모든 것이 승화되면서 또한 자녀들을 음악가로 키운 어머니들로 구성된 KMS 한국 어머니 합창단에서 솔리스트를 맡은 문선아 씨는 찬양을 통해 모두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신 것처럼 많이 춥고 힘드신 우리 노숙자님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과 축복이 좀 넘쳐나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처음 시작한 심부름 찬양축제에 천안 하늘씨앗교회 김경애 목사는 선한 일에 동참한 모든 동역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천안에서 가장 그 가난한 동네에 예. 봉사자와 아사자가 없도록 구제와 선한 일에 힘쓰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다비다라는 여인에 대한 말씀을 잘 아시죠? 그 여인이 하늘나라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은혜 입은 옷이나 쌀, 뭐 신발 이런 거를 들고 와서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그런 분들이에요. 감사합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